모두들 털하입니다. 아, 요거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 가실 수 있고 좋은 정보가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요즘 원고를 하면서 잘 안 풀리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소위 쉬어가는 편이라 불리는 등장인물들의 일상 장면인데요. 주요 사건들을 스토리 짤 때 전부 정해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상이라고만 함축적으로 써둔 부분을 작업할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캐릭터 설정들의 몇몇 요소들을 대화에서 던져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을 꾸역꾸역 하고는 있는데 기승전결이 정해진 사건들을 다룰 때와는 비교되게 제가 보더라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 등장인물의 이 설정을 이렇게 꺼내는데 독자들이 과연 궁금해하고는 있는 타이밍인가? 너무 TMI인가? 너무 박찬호인가? 하면서 일상 장면들을 계속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장면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모든 장면이 어떤 사건의 연장선으로 써야만 할까요? 등장인물들이 편안히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설정들을 조금 풀어두는 장면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려둔 원고를 보면 객관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법적으로 되게 웹툰스쿨 책에 쓰고 싶었지만 누락됐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얌님.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말을 우리는 플롯 아니면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캐릭터가 끌고 가거나 플롯이 끌고 가거나, 하지만 진짜 사실 고수들은 둘 다 매 한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캐릭터 매력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캐릭터 자체가 궁금하면 브이로그만 찍어도 재밌습니다. BTS 일상 찍어보세요. 재미없다고 끊어요? 아니죠. 그 BTS 분들께서 그냥 괜히 뭐 간식 먹는 장면, TV 보는 장면을 그냥 찍어요. 재미없나요? 재밌죠. 왜 재밌죠? 그분들이 매력적이니까. 그분들이 궁금하니까. 주요한 사건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구간은 플롯이 앞으로 끌고 나가고 캐릭터가 그 위에 올라탑니다. 그 사건이 사건을 가져와요. 그 전 사건이 다음 사건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갈 거예요. 근데 일상은 어떻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없을 수 있죠. 그때 뭐가 있을까요? 캐릭터의 매력이 끌고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연습을 알려드릴게요. 얌님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캐릭터들로 2차 창작 한두 번 해보세요. 얌님이 덕질했던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데. 있을 거예요. 보통 지망생분들이나 동호회 그 회지 만드는 데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게 2차 창작이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인물들만 가져와서 2차 창작을 하잖아요. 2차 창작이 왜 좋냐면 어떤 연습이 되냐면 이미 캐릭터는 구현화돼 있어요. 그 캐릭터의 매력, 장점, 단점, 디테일이 나와 있어요. 내가 캐릭터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분들을 가져다가 난 뭐라죠? 상황만 만들어주죠. 사건만 만들어줍니다. 근데 2차 창작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일상을 다뤄요. 왜 일상을 다루죠? 일상을 다뤄도 될 만큼 캐릭터가 완성돼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죠? 한 조각밖에 안 남은 케이크 냉장고 안에 있다. 과연 이걸 누가 먹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일상이죠. 근데 캐릭터가 이미 굉장히 합이 잘 맞아 있으면, 이미 완성되어 있으면 어떻죠? 국가연금술사 몇 명 데려다가 한 곳에 몰아놓고 정말 맛있는 케이크를 누가 사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 던져놓으면 어때요? 캐릭터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죠,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합이 재밌잖아요. 그건 캐릭터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해보시면 아, 내 만화의 일상 파트에 내 주인공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그 일상 별거 아닌 사건을 툭 던져줬을 때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개그감 넘치는 상황이 나올 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명은 무조건 화를 내고, 한 명은 무조건 들어주고, 한 명은 무조건 울고, 술을 한 잔 먹여보세요. 그 인물들한테 예를 들면 내 인물들을 뭐 하숙집에 모아놓고 술 한 잔 먹여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ABCDEF 인물들을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그게 모두 재밌어야 돼. 웃겨야 돼. 매력적이어야 돼. 귀여워야 돼. 멋있어야 돼. 섹시해야 돼. 그건 뭐예요? 이미 그 캐릭터 나와 있다는 거죠. 일상 부분을 그리기 어렵다라는 말은 거의 똑같은 말이 뭐냐면 내 캐릭터들이 매력이 아직 충분히 안 나왔다. 왜냐면 일상 그리는 게 어려운 이유는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얘가 이러겠지, 이런 거. 생각해보니 지금 진행하는 원고의 등장인물들은 저의 취향에 전부 배제되어 있어요. 그럼요. 일상을 그려보는 게 캐릭터의 매력을 구체화시키는데 정말 좋은 연습입니다. 습작할 때 일부러 그래서 만화 원고에 안 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2차 창작하듯이 내가 만든 캐릭터들을 가지고 원고의 본편 내용이 아닌데 그냥 사컷 만화, 일상 시트콤, 아즈만가 대왕 같은 그런 형식으로 몇 개 그려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도움됩니다. 숨쉬고만 있어도 캐릭터의 성격을 이미 독자나 작가가 파악할 만큼 빌드업을 해둬야 일상 파트도 재밌지 않나.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돼요. 거기까지 가면 당연히 일상이 재밌고요. 핵심적인 행동 원칙만 정해놔도 재밌습니다. 핵심적인 행동 원칙. 매력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도 캐릭터의 규정과 합만 맞아도 제대로 잘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저 기본입니다. 합. 궁합이라 그러죠? 캐릭터들의 합만, 쿵짝만 좀 맞게 되어 있어도, 예를 들면 지나치게 공격적인 사람과 지나치게 수동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과 시끄러운 사람과 조용한 사람과 이 밸런스만 잘 맞아도 매력이 엄청 있지 않아도 일상은 돌아가고 재밌는 어떤 케미가 나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이제 기본 최소한 선.
거기서 매력이 나와주면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고수들은요, 일상 에피소드로 매력을 보여주는 데 씁니다. 이미 매력이 있으니까 일상이 재밌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미 내 캐릭터에 매력이 있어서 일상이 재밌는 게 아니고 일상을 그림으로써 내 캐릭터들의 매력을 보여주는 데 씁니다. 그 일상을 일부러 활용해서 캐릭터들의 매력을 보여줘요. 술 먹이면 이렇구나. 잘 때 버릇이 이렇구나.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구나. 밥 먹을 때 버릇이 이렇구나. 옷 입는 순서가 이렇구나. 버릇이 이렇구나. 목욕할 때 뭘 듣는구나. 이 일상을 가지고 그 캐릭터의 매력을 보여주는 데 써먹어요. 그리고 그걸 더 다시 활용해서 본편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매력을 이용해서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다 씁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써요. 그게 뭐냐면 캐릭터가 약하고 플롯이 잘 짜여진 극화들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예요. 주인공 자리에 다른 사람을 갖다 넣어도 이야기가 큰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을 갖다 아무나 넣어도 이 얘기는 재밌어. 그런 이야기들이 보통 캐릭터가 약간 비어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영화 많았어요. 요즘 많이 없는데 옛날엔 많았어요. 플롯이 아주 끝내줘가지고. 요즘은 그런 건 안 돼요. 특히 연재물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상을 캐릭터 매력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왜 재미없지? 이게 아니라 내 캐릭터는 어떤 애일까? 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얘네가 모였을 때 어떻게 다르게 반응해야 웃길까? 재밌을까? 등등등을 생각하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일상 에피소드가 흥미진진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